오, 로또인 줄 알았어. 굉장히 남자답게 화끈하게 뽑으시네요. 네. 자, 펼쳐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 길어. 자, 이번 앨범에선 사랑과 이별을 다룬 노래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런 노래들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을 하며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노래 속 가사에 주인공의 감정이입해서 부르는 건가요? 어, luck 732001 네, 지니 아이디 유정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어, 가사 사랑 노래죠. 네. 저는 그 가사의 그녀를 우리 이너서클이 생각하면서 진심입니다. 아, 오늘 공연을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사실 정말이에요. 어, 저희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거 예. 코너 이름이 진실 혹은 대담 아니었어요? 진실 혹은 이너서클인데요 사실. 요새 여러분들 팩트를 원하세요 다들. 네, 팩트 여러분. 팩트는 여러분이죠. 자 그럼 다음 죄송합니다. 다음 민호 분이 한번 뽑아주세요. 네. 민망하다. 재밌게라고요? 아까 충분한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어떻게 살릴까요? 아우 힘든 경우. 뿅! 뿅! 뭐라주세요? 오! 상남자 성민호! 저기요. 많은 시행착오 끝에 위너라는 타이틀을 얻으셨는데 힘들 때마다 다시 도전하게 한 계기는 LSY4751 이선영님께서 와, 네. 와 뒤로 읽었어. 아, 어 글쎄요 뭐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죠. 많이 힘든 시기도 있었고 사실 그럴 때마다 가장 힘이 됐고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원동력이 되준 건 사실 가족인 것 같아요. 네, 가족이고 그리고 옛날부터 저를 많이 기다려주신 팬분들 저를 도저히 그냥 쓰러져 있는 채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네, 굉장히 멋있는 혹시 남자 네, 대단했습니다. 자, 승훈이 형 한번 뽑아주실까요? 여러분은 그때 그 시절 그 뽑기 할 때 아시죠? 원하는 뽑기 안 나올 때 한 번씩 흔들어주는 거. 네. 요즘 그러면 입구가 다쳐요. 아 그래요? 잡혀가나요? 네. 오, 깨졌어. 손 안 다쳤어요? 손 안 다쳤어요? 네, 아 괜찮습니다. 자, 주시고요. 뒤로 한번 읽을 수 있나?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탐나는 매력을 가진 뮤지션은 누구인가요? 나일 것 같아요. LCHG570524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 일단 강승윤? 강승윤 같은 친구도 좋지만 아니군요 저는 네. 그 본능적으로 부른 그 친구도 저는 굉장히 그 TV에서 좋아했지만 농담이고 저는 일단 저희 회사 선배님들을 일단 가장 아. 존경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죠. YG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선배님이 강승윤 군을 가장 좋아하고 닮고 싶지 않았나. 예. 굉장히 성공한 YG 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정말로 YG 음악을 정말 좋아하고 뭐 솔직히 저희들도 YG 음악 중에 모르는 음악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형은 정말 다 아시더라고요. 모든 수록곡과 앨범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 오케이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터진다 민호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아까 안 했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여기 보면 저 주고. 동작 그만. 동작. 이야, 이거 살림이다 남편 어머님. 이야. 힘들었었어 이거. 자, 과연 어떤 질문인지. 첫 번째 앨범에서 솔로곡으로 발라드를 했는데 또 솔로곡을 하게 된다면 해보고픈 장르가 뭐예요? 양파 지어 공세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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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일까요? 네, 제가 1집에선 약간 좀 달달하고 이렇게 조용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솔직하게 좀 생캐예요. 제 이 속 안에 되게 꿈틀대는 센 마음들이 많은데 좀 다음 솔로곡 같은 경우에는 개쎄보다 좀 더 강한 약간 그리고 약간 개쎄보다 더 섹시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과 모든 이게 흘러나온 약간 그런 강한 거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태형 군의 말 속에서 다음 앨범에 벌써 두 곡이 나왔습니다. 기타에 어울리는 곡과 굉장히 센 곡이라고 나태형 군이 말해주셨는데 개쎄보다 세대요. 개쎄를 자꾸 의식하시는데요. 그러면 하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한번 뽑아보세요. 혼자 한번 열어봐. 안 열렸어. 열렸네. 제가 머리는 좀 단단합니다. 저 위너 멤버분들 오늘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네, 강승윤 씨 만든 곡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무엇인가요? R, L, F, Q, H, D, T, M, D. 아, 길봉승님께서 질문해주셨어요. 타이틀을 길봉승을 영어로 쓰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해서 뜻속 같은데. 맞아. 머리가 좀 좋다. 네, 제가 만든 곡 중에 사실 근데 이게 열 손가락 중에 이렇게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깨물어서. 저 사실은 제가 만든 곡 중 이렇게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근데 이렇게. 승윤이 형이 만든 곡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께 공개하지 않은 곡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곡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가장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건. 살짝 사자만. 아무렇게 되지 않은 거지. 아니 그 제가 최근에 만든 곡들 중에 이제 재킷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뭐 다음 앨범에 수록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필하는 거죠. 아니요. 후렴구에 한 부분만. 네가 내게 사준 재킷 아마 넌 다 잊어버렸겠지. 난 아직도 색바래 네 재킷 하나로 거친 날씨를 견뎌. 여러분들 이제 재킷 이제 승윤 씨에게 재킷을 한번 이제 선물 들어오는 소리. 재킷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이렇게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뭐 명쾌한 대답이 되셨나요? 네. 정말로?